일단 유명해져라.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배변 활동에도 박수쳐줄 것이다.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앤디 월의 명언이라 알려진 이 말은 사실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.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그 말이 앤디 워홀을 가장 잘 표현해주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. 늘 이슈를 몰고 다녔던 그의 예술적 정체성은 항상 명확했습니다. 대표적인 작품 캔벨스프를 볼까요? 통조림의 특징만 간결하게 정리한 묘사와 색상,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장 배치한 모습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인상을 줍니다. 그의 작품 대부분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한 나머지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다며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저 슈퍼마켓의 상품이 진열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? 당시 미국 사회는 TV나 라디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 인기 스타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던 때였습니다. 반면 미술계는 추상적인 표현들이 줄을 이루면서 대중들은 그 의미를 쉽게 알기 힘들었습니다. 이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 유행합니다. 바로 팝아트죠. 앤디 워홀은 그 주역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팩토리라 이름 짓고 작품을 말 그대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.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실크 스크린이라는 인쇄소에서나 쓰이는 방식으로 말이죠. 그런 파격적인 행보에 평론가들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대중들은 열광합니다.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게 되었죠. 그는 말합니다. 자신에 대해 알고 싶다면 작품의 표면만 봐달라고. 작품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.